경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농산물 납품을 개인 영농조합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시설 장비의 노후와 장소 협소 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시설이 준공됨으로써 농산물의 금수 보관, 냉장 저장 등전 과정을 현대화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급식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우리 경주시가 매년 40억 원을 지원을 해서 GAP 인증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4일 경주시 효연동 일원에서 준하경 경주시장을 비롯해 기관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멋진 센터가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농산물의 금수,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살펴야 되는 금수, 그리고 보관, 냉동, 냉장, 저장, 이 모든 과정을 현대화해서 이 모든 문제점이 말끔하게 해소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먹는 걱정을 안 하시게 되겠죠?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매년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GAP 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무료 급식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이삭음살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산물들이 정말 안전한지, 건강한지, 친환경적인지 이것을 잘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팔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 안정적인 보험처가 생기니까 그만큼 소득이 향상되겠죠.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 급식에 지역의 우수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되고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의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아이들이 먹는 만큼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학교와 농가 사이에서의 원활한 중간 역할을 기대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제 학교 급식 센터도 들어오고 여러 시설들이 선도동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에도 우리 시정에도 크게 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주시 학교 급식 센터 오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학교가 더 안전하고 더질 좋고 또더 이렇게 풍부한 그런 식재료로 학교 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식 센터 개소를 축하드리며 여기 참석하신 모든 시민들에게 애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센터는 지난해 4월 실시 설계를 거쳐 올해 3월 착공해 지상 2층 연면적 1159.27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40억 2천만 원이 투입돼 이달 완공됐습니다. 내년 1월 본격적인 운영이 되는 센터는 지역 초중고 83곳에 2만 3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식자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